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. 음을 잘못 내면은 고음도 그 잘못되는 그 방향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. 앞에 음을 제대로 내주셔야지 고음 낼 때도 그 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지 못하 닫지 마시고 타고 해야지. 뒤로 먹으면 안 돼요. 피아노 소리처럼 안 가거든요. 하고 밝게요. 자, 맺지 못하고 시작.
제일 크게 했을 때니까요. 그러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해야 돼요. 크게 시작하면 더 커져야 되니까 그것도 요령입니다. 하실 때 좀 더 작게 시작해서 클래스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뭐 하셔도 괜찮아요. 길게 테너트 하셔가지고 길게 끈 다음에 뭐 해서 여기서는 좀 뭐 이렇게 뽀르타멘토라고요. 음악용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하셔도 괜찮아요.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 더 멋있게 곡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시간이 너무 자, 목련 한번 이걸 한번 그냥 불러보겠습니다. 근데 다 부르면은